Times. 네, 랠릭이 극단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랠릭이 거의 안 됐어요. 안 여기는 좀 창백하게. 아니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게 뭐 어떻게 보관을 하면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따라. 그거 뭐 닦았나? 뭐 있어요? 아 이렇게 햇빛 이렇게 조명에다 비춰보면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 그 완전히 기타가 새거 그 코팅이 아니고 글로스 상태가 아니고 우리 닦아라로 겁나 닦았을 때 이게 닦아라요? 이거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기타 천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야 저기 저 닦아라 좀 갖고 와라 이래갖고 입에 붙은 거 아니야 지금? 아 그게 있네요 진짜. 그렇죠. 닦아라 자국이 네, 있죠. 닦아라. 이걸로 겁나 닦았을 때 그 네. 헝겊 그 마찰 네. 그거 그게 때문에. 있어요. 네. 헝겊 렐릭이 살짝 돼 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전혀 렐릭이 안 된 걸로 보이고 여기는 좀 언밸런스하게 그러니까 또 여기가 내기 그냥 그 여기만 이렇게 까였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옆집의 사람이 너무 민감한 거야 소음에 방음이 너무 안 돼. 그래서 와. 일렉 기타인데도 이거 딱 치는 순간 바로 찡찡 아 조용하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갖고 이 연습은 하고 싶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한 게 오른손은 허공에다 치면서 아 이렇게 왼손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스케일 연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까졌다. 그리고 땀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또 막 옆집에서 뭐라 그럴까 봐 이렇게 하다가 옆집에서 올 것 같다 이러면 바로 그냥 벽장에다 집어넣는 거야. 거.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니까 여기만 이제 땀에 젖어있던 데가 이렇게 싹 깎이고 이쪽에는 이제 뭐 새 거니까 뭐 티에다가 이렇게 비벼져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닦아라 렐릭이 돼 있는 거고 앞으로는 그래서... 그냥 소프트 렐릭은 자기가 해. 그래서 옆집에 민감한 소음에 민감한 사람이 사는 사람의 기타다. 기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건 가격이 좀 비싸요. 429만 원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죠? 핑크 값인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렐릭해서 깎여 나가는 값을 안 받나 봐. 많이 깠으니까 네. 뭐가 없어졌으니까 덜 받는다. 이게 참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이네. 진짜 웃긴 정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뭐 스펙이 뭐 딴 건 뭐 있나요? 없어요. 뭐. 다 똑같은데 왜 비싼지 잘 모르겠네. 예. 스펙을 한번 보면서 그렇습니다. 429만 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9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뒤틀 77mm. 바디는 엘더, 메이플 C쉐입넥, 클러슨 타입의 헤드머신에 터스크너트 41.3mm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퍼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605프렛, 픽업은 넥과 미들의 롤라 빈티지 블론드 싱글 픽업, 브릿지의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 싱글 픽업,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429만원이지? 핑크 값인가 봐. 핑크 값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색깔이 독특하죠. 사운드 들어보도록 사운드가 되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좋아. 마샬이고요. 얘가 좀 제일 맵네요. 프레젠스를 좀 내리고 트레블을 3까지 내리겠습니다.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좋아. 강원도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해수욕장이 뭐예요? 양양에? 고성이겠죠? 고성. 네. 고성빈 이런데. 북에 좀 가까운가요? 네. 네. 좀 비닐과 아직 덜 사갔어요. 아. 주얼리스트고요. 좋다. 레드락. 야. 마샬 게인이 기대되네요. 좋다. 다 어떻게 똑같은 63인데 이렇게 다 조금씩 개성이 달라요. 다 있네요. 네, 개성이 네. 있어요. 자, 공간계를 놓고 2단. 두께감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얕잡아 보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장님 회 좀 두껍게 썰어주세요. 나오는 느낌인데 네. 같은 생선인데 네, 그러니까, 써는 네. 방법이 조금씩 네, 다른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이게 생선은 다 칼 맛인데 이 칼을 아주 잘 써네요. 네, 아주 두툼하게 네. 썰어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이거 선생님부터 좋다.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그거 뭐 그 고성 비닐. 고성 비닐 네. 알겠습니다. 망상 비닐에 고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해수욕장 이름이시면 해수욕장 이름으로 가시죠. 예, 그래요. 명파 해수욕장 있습니다. 명파 비닐로 하겠습니다. 명파 비닐. 명파 해수욕장 비닐. 북한 아니야? 거의 이 정도면은 진짜 제일 위에 있네요. 지금 여기 오우. 여기 있어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네요. 네 맞아요. 오우. 와, 이 고성이 와 진짜 위에 있구나. 고성군이 엄청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파 해수욕장. 네, 명파 해수욕장. 강, 이름도 강력합니다. 명파 비닐이에요. 명파, 명파, 명파 비닐. 그래서는 묵직한 빈티지 묵빈. 네. 뭘 같이 외치고 있어? 이게 뭐라고? 묵빈 이러고 있잖아. 묵빈 명파. 진짜. 아니 너무 많이 하니까 한 줄 평도 이제 네. 바닥이 나서. 바닥이 나서 뭐 할 게. 네. 자, 에스코드 뭐라 그래요? 또. 아. 네스코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3.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 평균 8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저희가 이제 네 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갔냐면은 첫 시간에 쇼라인 골드 82.5. 예. 헤비에이지드 그 다음에 쓰리톤 선버스가 84, 네. 서프 그린이 83.5, 네. 쉘핑크가 82.5. 네. 이렇게 또 올라갔다 도로 내려 네. 도 똑같이 이렇게 동점. 네. 네. 기승전 결 네.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엔 이래서 82에서 84 사이 아주 높은 점수에 포진을 해 있는 넷쉬 행운의 브랜드 넷쉬 상대 평가의 화신. 화신. 네. 날씨 요정. 날씨 요정. 예.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이렇게 오늘 또 넷쉬 S63 특집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잘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